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저희 빠른가 어린 날 아닙니까? 한 개예요. 2023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권지현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를 방금 생각했는데요. 뭐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이기도 하고 글림프스 오브 어스라고 조지라는 외국 아티스트인데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뭔가 되게 우울해요. 우울하고 되게 캄하고 차분하고 이런 노래이긴 한데 뭐 희망차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좀 차분하게 1년을 좀 계획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 뭐 그 유퀴즈 보면은 막 호랑이 세트 뭐 그런 치킨 세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쿠션 주고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회사에 이 열일하는 이 홍보팀 직원들이 그렇게 센스 없이 그런 걸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초록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자. 상품권. 문화상품권 5,000원 이런 거. 품위 유지비를 받았습니다. 자, 잠시만. 이게 상품권이라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어, 뭐야, 신세계야. 대표님 컨펌은 떨어진 거고? 뭐야, 씨! 야! 재가산! 야! 야! 야, 권아, 나 쇼핑 간다! 집에 내려주지 마! 우와! 야! 오랜만에 회사 왔더니 좋은 일이 생기네? 약간 뽕뚱 생긴 기분이어가지고. 품위 유지 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돌아오는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저 품위 유지비 받은 것처럼, 쇠폭도 이렇게 막 좀 딱딱 붙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랄게요. 저도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저랑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나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곧 봐요. 안녕하세요. 뭐냐면은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노래예요. 나왔을 때 겨울이었고 그때 굉장히 기억이 좋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좋았던 그 시간들 그때가 되게 생각이 나서 연초에는 항상 눈으로 시작합니다. 어, 무슨 선물이야. 저 이런 걸 몇 개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한 개예요? 알겠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볼게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걸 준비했어. 공개 안 돼요? 공개? 하나, 둘, 셋. 저 먼저 말고 저 여러분들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근데 말하는 인형 근데 아직 선물 못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딱
약간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봐볼게요. 그래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자, 괜찮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아, 귀여워. 왜? 좋은데요? 아니, 집에 너무 썰렁한 거야. 크리스마스 곧인데 장식도 없고. 그래서 트리나 이런 걸 좀 할까 이랬는데. 좋아. 좋아, 난 좋아. 우리 집 되게 지금 휑하단 말이야. 어떻게, 근데 말해? 말해달라 해. 우와. 귀엽다? 야, 이런 것도 따라해? 아, 그만해, 이제. 야, 그만해, 이제. 네, 여러분, 2022년 정말 다사다난했고 크고 작은 일들 많았는데요. 2023년에는 우리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제가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저희 스토리제이 식구들도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철입니다. 올 한해 2022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금 이제 끝나가네요. 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요새 저는 계속 캐롤을 듣고 있어요. 이제 12월이니까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노래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또 서인국 배우분이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서인국의 부른다. 뽑기를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뽑기 시간.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따라따란 따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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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야! 이거 누가 기획했어? 다 똑같은 거야. 저야 뭔데요? 스제 명예회원권이 뭔데? 스제 명예회원권. 저 보세요. 네. 풍미 유지비. 넉넉히 넣었습니다. 넉넉히 안 넣기만 해봐. 하! 넉넉히 넣었어요. 홍보 마케팅 인턴. 안녕하세요, 인턴 김상철입니다. 다른 친구도 있어요? 저는 면접도 안 봤는데 인턴이 돼버렸네. 낙하산인가?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인턴 컨텐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화면에 보여주세요. 턱받이? 턱받이 주세요. 다른 게. 턱받이 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 네, 2022년이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만 나이로 바뀌잖아요. 저는 이제 평생 두 살 밑으로 살 겁니다. 왜냐? 12월 31일 생일. 저는 아직 서른이고 내년이 계속 전 31살이에요. 12월 31일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 한 해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노래 중에 셔도밴드가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제 꼭두의 마음과 좀 연관되는 것도 있고 제 작품에도 되게 새로웠고 셔도밴드라는 밴드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꼭두의 계절을 매일매일 기다려주세요. 뽑기!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좋은 게 간식박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다 보이는데? 보고 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작은 게 하나 남았습니다, 빠른 거. 또 딸기 그림이네요, 딸기. 어제 딸기라도 먹었거든요. 뽑았습니다. 지금 바로 주시나요? 네. 뽑으면? 다 준비해 온 거예요? 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서 아닌 것 같아? 빨간색은? 아, 오케이. 아니 안 돼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한 번만 더 뽑을게요. 아, 이제 한 번밖에 없다? 보라색. 뽑기부터 보라색. 아, 끝났지? 네.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주시겠어요? 뽑게. 아. 와! 밥 먹을 때 쓰라고 턱받이. 맞아요. 조심히 드시라고 턱받이 주세요. 옷에 흘리지 말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턱받이. 턱받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까볼게요. 야, 턱받이. 볼게요. 네, 귀엽습니다. 거의 커트뽀인데요, 커트뽀? 커트뽀 아니야, 이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저 잘 안 흘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난이었고요. 장난 아니고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턱받이 하는 건 또 처음이네. 이거 차에도 잘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찾아옵니다. 기뻤건 슬펐건 잘 지나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다행입니다. 새해는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좋은 일들로 가득할 수 있게 연초는 꼭두의 계절과 함께 보내보세요. 안녕. 또 턱받이 성인용이네? 네, 맞아요. 킹 받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짓말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1월 1일에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요즘 많이 꽂혀 있어서 항상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예요.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힐링이 되는 그런 가사와 노래입니다. 이런 뽑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딱 필요해요. 지금 다음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빅스에서 담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따뜻하게 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이 벌써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저도 뭐하고 1년이 후딱 가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한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2023년에는 좀 더 모든 게 안정화되고 다들 건강하게 정말 바라는 일 다 이루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담요 광고 잘해.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제이 컴퍼니 소속 배우 배유람입니다. 딱히 뭐 1월 1일이라고 들어야 될 노래는 아니고 제가 뭐 요즘 좀 즐겨 듣는 카더가든의 이제 명동 콜링. 1월 1일에 명동에 있으면 좋잖아요. 원래 이 노래가 또 원곡이 크라잉넛 노래거든요. 크라잉넛의 명동 콜링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또 내년에 굴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잘 뽑아야 되는데. 우리 매니저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 다시 뽑아도 돼요? 저 보라색이지. 굉장히 불안하네요. 뭔가 아시나 봐요, 뭔지. 설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는 쿠션은 아니죠? 뜯어봐도 돼요? 네. 카페 하나 더 있어. 그 짱구 스티커처럼 요즘 안에 열어보시면 다른 포즈도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받아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험택시 2 기다려주세요. 전화 통화 한번 해도 돼요? 네. 바쁘세요, 대표님? 아니야. 아, 저 지금 그 홍보팀이 와서 그 뭐 선물 뽑는 거 올 한 해 고생했다고 제가 뽑았는데 이상한 게 됐네요. 대표님 굿즈라고 해서. 아, 진짜 그거 너가 됐어? 대박. 이게 뭐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전 되게. 이게 하나만 있어야죠.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꽝손이 있나?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형 얼굴 보면서 차에서 잘 촬영할게요. 알겠어. 예. 한 번. 안녕하슈, 반갑소. 내 이름은 서인국이라 하오. 2022년 잘 마무리하였소. 저는 아주 잘 마무리하였던 것 같소. 2023년 잘 맞이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 보도록 하오. 아니, 1월 1일 날 들을 좋을 노래는 당연히 서인국의 빨른가 어린 날 아닙니까? 이유는 사실 제 노래잖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저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11시 58분에 빨른을 틀고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022년 마지막과 2023년의 첫 시작을 저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 올해 저는 마이러브라는 앨범을 내면서 보라색을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두 개 중에 조금 더 반짝거리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물은 뭐 프라다, 뭐 셀린, 아니면 뭐 빈티지한 어떤 그런 오래된 가구들. 요즘 내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런 거가 한번 기대를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있어? 꽝 없다. 와, 스티커 색칠부.
감사합니다. 아, 정말 행복하네요. 예. 네. 아, 네. 이야, 스티커 색칠부. 지금 뜯어봐도 될까요? 알죠? 포장지는 원래 화끈하게 찍는 거. 이야, 분홍분홍한 스티커 색칠부. 감사합니다. 한번 안에 열어볼까요? 딱 저한테 맞는 선물이네요. 아, 귀엽다, 근데. 귀여운데? 나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어. 아. 야. 아, 오.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제 색칠을 해라. 그런 느낌인데. 야, 저의 어떤 멘탈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 제이. 기억할게요. 왜? 왜? 기분 좋아서 그러는데. 스토리제이 정말 감사해요. 선물 주셔서. 네, 여러분들 2022년이 이제 끝나가네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정말 바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쉬운 게 있죠. 너무 바쁘게 지냈나? 조금 저한테 좀 더 선물을 하고 여행이나 뭐 이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서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쉬운 것도 많을 거고 즐거운 것도 많고 더욱더 다음 해에 노력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움직여도 항상 아쉽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물론 그건 있어요. 되게 뿌듯한 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저의 팬분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2022년 잘 보내고 2023년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1월 1일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는 아니고, 뭔가 겨울 하면 저는, 물론 이문세 선배님이 먼저 부르셨지만, 그 오혁 가수의 소녀가 좀 뭔가 굉장히 겨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으면 좀 쓸쓸하지만, 그래도 겨울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동선인데. 네, 제가 연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핑크색도 좋아하는데, 이거 둘 중에 뭘 뽑지? 연보라색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뭘까? 뭘까? 궁금해. 근데 제가 이런 뽑기 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준다고? 반응이 더 궁금해요. 이거 준다고? 내가 제일 좋은 거 뽑은 거 같은데?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어머, 근데 진짜? 똥손 아닌 걸로.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가분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어떡해. 다 홍보팀 덕분이에요. 와, 진짜 주는 거야? 나 이거? 봤어? 아, 나 너무 기분 좋아. 아니, 이게 뭐, 아, 좋고 뭐 이런 거를 뽑은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연말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이벤트와 함께 해서 왠지 또 내년에도 굉장히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드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 뽑기에 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어떻게 찍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2년이 다 가고 2023년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제가 워낙에 그 좋아하는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제 2023년의 풍경을 새롭게 한번 보시고 이 노래도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 튀르키예즈 거기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 뭐가 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표정을 제가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 나 너무 웃긴 게 핸드크림 밑밤인데요. 핸드크림 다 썼어.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아니, 이거 간신히 짜가지고 한번, 진짜 짜가지고 한번 썼거든요.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대박, 푸름. 감사합니다. 네,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뜯어봐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2022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 새해에는 저희가 아마 만 나이로 두 살 어려지잖아요. 예, 더 활기차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최백호 선생님, 부산에 갑니다. 왜냐하면 또 한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노래 내용이 한 해 지날수록 나의 이제 고향이 많이 변하고 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슬픈 내용인데 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부산에 가고. 부산. 석을 좋아하거든요. 아, 한 번만 뽑을 수 있어요. 네, 한 번.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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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간식 박스. 야, 조금만. 와, 진짜. 이것만 걸리지 말자. 박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새맘 새 뜻으로, 네, 2023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파이팅. 좀 해줘요, 우리 회사인데. 안녕하세요. 배우 준경입니다. 겨울이랑 좀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마음도 이렇게 잘 가라앉혀주고, 올한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고 목표를 잡으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노래인데요. 나카무라 유리코 피아니스트님의 라스트 파시네이션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안 먹어. 먼저 그대들의 반응을 보겠어. 왜? 왜? 나 확인해요? 네. 뭐야 이게? 눈표 악기가 뭐예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자. 뭔가 불안한데요? 저 뭔가 우울해지고 있어요. 인상 써주세요. 죄송해요. 제 팬스 페이브릿 뮤지컬 톤 해볼게요. 무슨 노래 쳐볼까요? 비행기. 무슨 노래 이게? 감사. 하이퍼. 어땠죠? 다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So cute. 아, 올 겨울 좀 많이 춥다고들 하는데 다들 감기 안 걸리시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가올 새해에도 사실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내년에 어떤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슬퍼. 비행기가 너무 눈물 나는 비행기예요.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1월 1일에요. 요즘 그 아에로 뮤직이라고 거기 그 가수들이 폼이 좋더라고요. 그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 노래가 너무 다 좋으니까 다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하나. 하나요? 네. 아, 하나는 고를 수가 없죠.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떻게 골라요. 제가 이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할 정도면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은가손이거든요. 자. 자, 가보겠습니다. 커피차! 커피차! 와! 이야! 아이고,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 첫 커피차. 아, 감사합니다. 이거 텀블러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우리 그 해외 촬영 때. 아, 그건 좀 힘든가?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뽑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한 해 열심히 보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함께 열심히 파이팅 있게 살아봅시다.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스토리제이 컴퍼니 배우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 너 머그샷인가? 안녕하세요, 한다미입니다. 1월 1일에 들을 것 같으면 좋은 노래는 평소에 그냥 많이 즐겨 듣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입니다. 와. 이거 할게.
열면 돼요? 네. 오! 갖고 싶었던 거예요. 크록스 신발. 아, 감사합니다. 봐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크록스 신발 갖고 싶었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아이즈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저희 형 어떤 색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색깔 좋아. 색깔 좋아하는 색깔? 뭐 그냥 색깔 크게 상관없는데 저 발이 너무 작아서 발이 220이거든요. 그러면 선택권이 되게 갑자기 확 줄어들 거예요. 키 들어와요. 키즈위가 맞을 수도 있어요. 대만족. 모두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제이 배우로 소속되어 있는 홍한표라고 합니다. 아, 새해 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은 경건하게 또 웅장한 한 해가 되시라고 저는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를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아이유의 라일락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딱 하나만요. 아, 우리 또 남자 핑크지 또 핑크. 남자 핑크 텀블러. 어,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거 아 유람이실까? 네, 감사합니다. 아, 2022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아쉬운 게 많은 것만큼 또 이제 2023년 좋은 기운 잘 받으시라 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또 그때그때 나는 제철 음식들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한가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하나는 제가 준비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트웨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신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들으시면서 약간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해 첫날을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그거 하나랑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그 했던 노래인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저희 회사랑 아이르뮤직이랑 같이 준비를 했던 건데 아쉽게도 저는 그걸 참여를 못했어서 꼭 이번에는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으시면은 너무 좋은 노래니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출연권. 저요? 저는 저 먹는 거 진짜 자신 있어요. 먹방 이런 거 자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아, 이렇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올 한 해 열심히 달리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정해두셨던 목표가 있는데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고생한 나한테 고생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023년인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2023년의 끝자락에는 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힘내봅시다. 화이팅! 아, 그리고 2023년에는 제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한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